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상엽 이사님. 자, 금융위가 자사주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하면서 지주사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텐데 조금만 세부적으로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자사주 제도 개선 얘기가 이제 나오고 이제 이번 달에 세부적인 내용이 나올 텐데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배제되었지만 그 밖의 것들은 정말 이제 K증시를 좀 이렇게 레벨업 시키기 위한 많은 다양한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관련된 이제 저PBR 종목들 자사주 제도 개선 정말 ROE가 높은 종목분들 많이 또 이렇게 따로 이제 분류해 볼 수도 있고 공통적인 부분도 있는데 계속해서 좀 관심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뭐 중요한 이제 일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발표한데 그럼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수급이 좀 뒷받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참 미국과 참 비교하게 되는데 자사주 매입 주주 환원율이요. 한국이 0.2%, 미국은 2.89%입니다. 그러니까 10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젠가는 뭔가 이렇게 이와 같은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네, 이제 올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좀 코스닥은 아니고 코스피 쪽 종목이고 개인분들이 다소 선호하지 않는 섹터이긴 하지만 정부의 정책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점에서는 계속 좀 관심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좀 테마 성격을 띠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좀 대장주로 치고 나오는 종목군들도 많고 그래서 좀 앞에서 팀장님이 이제 관심 종목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좀 좁혀보자면 뭐 거래량이 없는 종목도 있긴 하지만 좀 지주사 쪽으로 좀 좁혀보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만 놓고 보더라도 코스피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은 뭐 SK, LG, 삼성물산, GS 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번 주에 코스피 순매수,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을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고 참고하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사주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지주사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주셨고요. 자, 다음은 손여로 팀장님. 기술주들이 힘이 가지 먹고 알리면서 지수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확실하게 9시 10분 상황 다르고 9시 20분 상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섹터랑 이슈를 말씀드렸을 때 분할 매수를 잘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오후부터 좀 매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나는 정말 안전하게 매매하는 게 좋겠어라고 하시면 내일 오후, 이제 금요일 오후부터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식 경력이 한 6개월, 1년 넘어가신 분들은 사실 FOMC 이전까지는 정말 미국과 우리나라랑 너무 갭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FOMC 전후로 이제 기술주들의 향방을 보면서 역시 투자는 기대에 서서 결과에 파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와닿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기술주들이 다 상승을 했습니다. 뭐 우리가 알만한 뭐 애플, 뭐 아마존, 테슬라 빼고요. 애플, 아마존, 뭐 TSMC 이런 종목들이 다 강세를 보이는데 주가 움직임이 비슷합니다. 일단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들은 더 탄력적으로 움직였고요. 기대감에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들은 실적을 발표한 다음에 1분기, 이제 2024년 1분기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리포트가 나와도 빠졌고요. 2023년 4분기랑 2023년 연간 실적 정말 발표를 잘했는데 2024년 1분기에 조금 암울할 것 같다.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FOMC 결과 나오고 나서 정규장은 마감 결과를 이제 하락을 마감을 했지만 이제 시간에서 약간 기술적 반이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시는 것처럼 어떤 기술력이 나오고 어떤 제품 판매가 이루어졌을 때 기대감이 아예 없지 않고 기대감 적당히 있으면 적당히 오르고 기대감이 크면 강하게 상승한 다음에 이 기업들이 나중에 기대감을 반영시키냐 못 반영시키냐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재차 좀 단기적인 재료 상황에 따라서 하락하는 부분들 하지만 그런 재료들이 다 나오고 나면은 시간이라든가 한 이제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면은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안정적인 걸 원해 난 지금 당장 살 걸 원해라고 하시면 지금 당장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뭐 품절주나 금융주 쪽 이런 쪽을 좀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그래도 난 모아가지고 수익 관점으로 그래도 성장주로 좀 기술적인 수익을 원해라고 하시면 좀 성장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애플 쪽을 정했고요. 갤럭시 24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전 예약 물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애플은 이에 맞서서 이제 자신들의 원래 사전 초도 물량을 8만 대를 준비했었는데 16만 대까지도 예약이 완료됐다는 상황. 그다음에 20만 대, 40만 대까지 늘리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갤럭시 S24 관련해서는 뭐 뉴플렉스 이런 이제 뭐 인터플렉스 이런 종목들이 갔고 그다음에 이제 애플 관련 종목들 이제 눈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비전 시스템이 강세를 보였고 지금 이제 뭐 하이비전 시스템 아래에 있는 뭐 이제 기타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아래 따를 쫓을 수 있는 종목의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들어와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매수라기보다는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을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대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조금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위메이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좀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인데 일단 일정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 이제 3월에 나이트 크로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관심이 많고 시장에서도 이제 관심이 많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 또 이 게임을 최근에 그 타이페이에서 이제 게임 또 이제 전시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소개를 했었다는 거 대만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국내 K게임의 수출 2021년 기준으로도 6위에 해당할 정도로 그래서 소개한 부분도 있었고 이제 4분기 실적이 적자긴 하지만 예상치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12월에 드디어 이제 7년 만에 중국을 뚫었습니다. 이제 미르 M이 이제 중국 판호를 발급을 받았고 이제 중국 버전이 이제 올해 출시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가 이번 주에 이제 게임 산업 집중 육성할 게 그리고 이제 게이머들의 이제 권 보호를 이제 정책으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6개의 내용을 좀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도 중요하겠고 그런 날짜들을 보면은 1분기에 대부분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게임에 좀 관심이 많구나라는 거 중요한 것 같고 수급으로 살펴보면은 이번 주 참 수급이 지난주 다르고 이번 주 다르다 보니까 이번 주 수급을 좀 초점을 맞췄는데 이번 주 어제까지 기관이 순매수 코스닥 순매수 3위에 올라와 있을 정도로 수급도 양호한 상황이고요. 가격 전략으로는 매수 가격은 5만 1000원, 뭐 5만 1000원 이하에서 뭐 분할 매수 괜찮을 것 같고 매도 가격은 5만 9000원, 손절 가격은 4만 6000원 말씀드립니다. 자, 관심 종목 위메이드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은 손절의 팀장님. 네,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인사이트 앞에서 다 말씀드렸고요. 확실하게 지금 성장주들 투심 괜찮은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제가 퓨런티어를 할까 하는데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이 있고 이제 퓨런티어가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 최대 주주죠. 근데 해당 종목들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더구전자를 말씀드릴 거고요. 매매 자신 있으신 분들 하이비전 시스템이랑 퓨런티어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매를 못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더구전자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애플 비전 프로랑 뭐 애플카 이런 뉴스가 나오면 당연히 LG그룹 주가 강세를 보일 거고 그럼 LG그룹 아랫단에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는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 더구전자 카메라 모듈이랑 전장 부품 제조 판매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주요 매출처가 LG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이비전 시스템이랑 퓨런티어 가고 나면은 그 뒤를 더구전자 쫓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단기 수익 관점 접근할 수 있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9,300원 이하로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8,900원, 1차 목표가는 제가 11,000원 잡고 단기 수익 관점으로 2주일 정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구전자까지 알아봤고요. 목표가 15,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